자, 그다음 문제 66번. 요거는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자, 우리 대장균균, 총대장균균의 배양 온도 35 플러스 마이너스 0.5, 분원성 대장균은 44.5 플러스 마이너스 0.인 거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총대장균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색깔 있죠? 색깔이 무슨 색? 네, 적색. 분원성 대장균균은 청색. 이것도 여러분 같이 정리를 꼭 해주세요. 비교해서. 그래서 정답 4번 되겠네요. 67번 문제. 요것도 용어에 관련된 문제. 항상 나오는 문제죠. 자, 무게를 정확히 단다 그러면은, 네, 수치의 무게를 어디까지? 네, 0.1mg까지 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즉시는 30초 이내 맞죠? 바탕시험으로 보정한다는 거는 시료 말고 시료 이외에 것을 이용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시료 빼고 나서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보정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시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중요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탕 실험으로 보정한다는 거는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할때 시료를 뭐 하지 않고 사용하여가 아니고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3번이 틀렸다. 다음, 정확히 취하여는요, 부피 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 68번 문제 볼게요. 자, 시료 중 농도가 낮거나 복잡한 매질 중에서 분석 대상물만을 선택하여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할때 사용되는 전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요거는 여러분 외우는 문제예요. 요거 몇 번이냐? 용매 추출법입니다. 그래서 해설 참고해서 3분의 1법, 마이크로 3분의 1법, 회화, 그 다음 용매 추출 비교해 보세요. 3분의 1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물이랑 방해 물질 제거하는 거죠. 일단 마이크로 3분의 1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마이크로 파를 이용을 해서 조작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회화는요, 네, 400도씨 이상에서 휘산되지 않고 쉽게 해야 되는 시료에 적용된다는 거, 이것도 같이 봐주십니다. 다음 69번 볼게요. 이것도 되게 되게 여러분 세부적인 문제라서 이거 일일이 외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 나올 때마다 체크해서 자주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문제죠. 자, 크롬 같은 경우에 선택 파장 얼마? 357.9고요. 우리 산 처리할 때는 얼마? 0.01. 용매 추출할 때 얼마? 0.001.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네요. 70번 문제도 기기분석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기분석 문제가 두 문제 내지 네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기분석도 문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1번. ICP는 네, 순서가 시료 도입부, 고주파 전원부, 광원부, 분간부, 연산처리부, 기록부로 구성되어 있다. 2번. 원자 흡수 분간 광도법은 시료 중에 유해 중금속 및 기타 원소의 분석에 적용한다. 네, 원자 흑광법은 주로 이제 중금속, 그러니까 금속류에 많이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3번 흑광 광도법은 파장 200에서 900 나노미터의 액체 광도를 측정을 한다. 4번 GC는 검출기 중 열전조도 검출기는 인 또는 유황화합물의 선택적 검출에 주로 사용된다. 자, 여기 GC 같은 경우에는 검출기가 우리 주로 나오는 게요세 가지가 있어요. FIC, 불코디오나 검출기, ECD, 요게 전자포획형 검출기, 그다음에 MPD, 요게 질소인 검출기인데 검출하는 물질이 달라요. 검출기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불소라든가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하냐면은 불코디오나 검출기 잘 이용을 하고요. 할로겐, 인, 니트로기, 황산에스테르 요런 거 있다. 그러면은 이제 ECD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이라던가 질소화합물이다 그러면 MPD 이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4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인이랑 유황화합물이 뭐다? 열전조도도 검축이다. 안 맞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